최근 고령화되는 사회와 의학의 발전으로 재활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노인 및 복지 관련 서비스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저희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다같이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자는 의미인 더불어 중원이라는 학과 슬로건 아래 전인적 인성을 갖추고 전문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작업치료사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업치료가 생소한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작업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작업치료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사람의 의도를 갖고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이러한 작업에 관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가 전기자극치료기를 치료적 도구로서 이용한다면 작업치료는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중요한 작업을 치료적 도구로서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저하된 기능을 보상하는 보조도구 사용을 교육해 개인에게 중요한 작업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업치료사는 사람이 하는 모든 작업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야 하며 조그마한 변화도 발견할 수 있는 관찰력, 작업을 환자의 능력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는 창의력, 인간을 사랑하는 봉사심의 소양을 갖춰야 하는 직업입니다. 중원대 작업치료학과는 체계적인 작업치료 교육과정으로 최고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는 해부학, 생리학, 의학용어 등 기초의학을 배우며 2, 3학년에는 인지, 지각, 신체, 정신사회적 기능을 평가하는 작업치료적 평가, 신경계 작업치료, 아동작업치료 등 질환과 관련된 실질적인 임상이론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후 4학년에는 실제 환자와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전일제 임상 실습으로 구성되며 특히 국내 유수병원에서 8주씩 세 기관을 실습하는 충분한 임상 실습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여 학생들의 작업치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진로와 관심 분야 선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작업치료 전공 영역은 작업치료 대상자에 따라 나뉠 수 있는데 크게 성인작업치료, 아동작업치료, 노인작업치료, 정신사회작업치료, 보조공학으로 나뉩니다. 재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학과에서는 임상실습도 각 분야를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각급 병원의 재활의학과, 정신과에서 일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관,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보조공학센터 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기업에 취업하기도 하며 발달지원센터, 소아청소년신경정신과 등 각종 클리닉에서 발달이 지연된 아동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저희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학년별로 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전문적 지식을 차근차근히 쌓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실제적 실습과 조별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론적 학습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발표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교과목마다 실습 과목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실제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훈련실, 감각통합치료실, 운동치료실의 실습실과 임상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평가도구와 치료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어 치료적 과정을 실제 경험할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관심 분야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관의 여러 동아리가 있습니다. 보조공학의 원리와 실제를 경험해보는 동아리 에도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주도하고 전공 관련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누리봄, 인체해부학, 신경해부학 등 주요 전공 교과를 학생 주도로 심화학습하는 오장육부, 마지막으로 운동을 통해 건강과 신체의 마음, 학관의 침묵까지 책임을 지는 고농축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수님들의 주도로 다양한 방과후학습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교과 과정 외에서도 실무에 좀 더 가까운 경험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본래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 분위기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선후배 멘토링제 운영으로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선배에게 받았던 사랑을 후배에게 전달해 주어 선후배 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각 부서의 모든 재학생들이 소속되어 학과 내에 자신의 역할이 있고 학과 연준 일정과 각종 행사에서 자신의 일인 것처럼 화합하여 서로 돕는 데 익숙합니다. 저희 학교는 치매 선도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치매 선별과 건강 관련 평가를 해드리고 있고 장애 아동 또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의 발달을 돕는 활동으로 전공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작업치료와 수험생들에게 생소해서 지원하는데 걱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입학했는데 작업치료는 타 의학 분야보다 사람 중심적이어서 따뜻하고 생활과 밀접한 학문이라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 여러분들, 저의 후배가 되어 이 매력을 같이 느껴보시겠어요? 저희 작업치료학과는 CMP 지도교수제, 선후배 멘토링, 기숙사 인성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수진이 진행하는 1대1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취업특강을 다수 개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일찍이 선택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을 위해 국가고시 준비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성과로 2년 연속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을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작업치료사는 남을 돕는 데 보람을 느끼는 봉사심 깊은 사람이라면 후회 없는 선택으로 만족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전국의 예비 작업치료사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준비된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